스승님, 오늘이 3월 삼진 날인데 아, 예. 이날에 대한 의미와 또한 삼진 날에 2020 동안과 마무리인 소지 행사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승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예. 아, 오늘이 음력 3월 3일이죠. 그래서 3월 삼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3월 삼진 날 가면 굉장히 큰 날이었었어요. 근데 요새 현대를 살면서 3월 삼진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3월 삼진과 7월 7일은 자연에서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그거는 변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양력 3월 3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죠. 여기 어디서 정해졌냐?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3월 삼진날은 시작을 하는 것이다. 시작. 3월 달에는 시작의 달입니다. 음력으로 3월 달이면 시작이 되는데, 이제부터 봄이 완전하게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 요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안거에 우리를 갖추었다면,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2월 달. 그걸 영동달이라 그래요. 영동달. 대한민국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변화무쌍한 요런 달. 대한민국에는 요걸 어떻게 표현을 해놨느냐? 영동 할마이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 영동 할마이. 영이 동쪽에서 일어나서 온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갖고 영적인 힘이 동쪽에서 오는데 영동 할마이라 그래. 그러니까 날이 좀 바람도 잘안 불고 보슬비가 살살 온다 하면 그때는 이그 딸내미를 데리고 영동 할머니가 왔다 이러는. 근데 음력 2월 달이 들었는데 이게 막 바람하고 막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오니까 며느리 데리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우리 한국에는 후진으로 내려오는, 몇천 년을 내려오는 이는, 일화가 많습니다. 우리 신들을 접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요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한반도에는 엄청난 신들이 출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을 하는 제자도 굉장히 많으니까 요런 것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이제 이 스승님이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인류를 이제 펼치는 시작을 할 때니까 이걸 다 이때까지 못 땄던 걸다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는 자기 식대로만 알고 있는 걸 정리해 주고 바르게 알고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쓸수 있게 해 주는 요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3월까지는 앞으로의 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 그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3일 날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동안거를 마치고 영동 대신들이 와서 이 사회를 이 작업을 하고 떠나고 나면 3월 1일부터는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이제 축제가 벌어진다. 축제가 벌어 준비를 해가지고 3월 삼진 날이 되면은 이제 축원을 올리고 이것이 이제 소지 지금 올리게 하는 겁니다. 축원을 올린다. 이때까지 노력한 거를 앞으로 요렇게 요렇게 가고자 하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늘에 축은 올려요. 그렇게 해서 소지를 올리면서 하늘에 축은을 합니다. 올해는 요렇게 요렇게 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축은을 올리는 거죠. 이게 소지 행사입니다. 우리 원이 어디 있는가? 이 원을 담아서 소지를 올리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에 소지를 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이 소지를 올릴 때 생각을 하는 것이 집안 거는 나눠도 됩니다. 홍익사행도를 보라는 거죠. 네가 이웃을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소지 올리면서 잘 이끌어 달라고 그러한 소지를 올리면서 축원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소지를 올릴 거냐?
안 그러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소지를 올리면서 원을 담을 거냐? 안 그러면 인류를 위해서 원을 담을 거냐? 그런 개인차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작게 원을 담아도 원을 담는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홍의 인간들입니다. 네가 타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네 일은 스스로 되니까 네 거는 빌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네 거를 빌면 타를 위해서는 안 하고 네 욕심을 내니까 그거는 들어줄 수가 없다. 이래요. 내가 어렵고 힘든 거는 하늘이 알고 이 자연이 압니다. 하느님이 알아. 내가 이걸 이겨내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아니야. 그 마음이 기록하여 내가 너의 힘든 거를 먼저 풀어주노라. 왜? 이게 풀리야 네가 사회를 위해서 살 거 아니야. 이게 깝깝해갖고는 사회를 위해서 못 살겠지. 사회를 위해서 내가 추구를 하니까 네가 사회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 내 깝깝한 거는 저절로 풀어준다. 아, 요래. 추구를 바르게 하는 방법이 내 욕심을 내기 위해서 추구를 하는 거는 2012년 12월 21일로 끝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타인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네가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네한테 어려운 거는 저절로 정리해 준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의 인간들. 내 욕심을 내면서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거는 안 된다.